중2 동화 2 사과 강의 시작할게.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일단 관계 대명사는 형절접이기 때문에 자, 위치는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오고, 그리고 관계 대명사 뒤는 불안문이 온다. 우리가 접속사 문법할 때 많이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관계 대명사에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가 없는 구조.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어 대신 쓰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 간단하지? 자, 시작해보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 뒤에 오는 절이 등장을 하고, 자, take part in, 참여하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상태,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 예문 2. cook이라는 명사 뒤에 오는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다. 그리고 was라는 동사가 오기 때문에 who는, 동사 앞이기 때문에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참고로 요거 중요해.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문장 가운데 오는 형용사절인 경우 동사 1, 동사 2가 있다. 근데 한 절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못 오기 때문에 항상 동사 2 앞을 끊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3번. 명사 뒤에 오는 주격관계 대명사. 동사 앞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격관계 대명사랑 뒤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which was 생략 가능, who was 생략 가능, 이런 것까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법, 최상급. 자, 최상급 필기 11강에 있는 거 똑같이 써줄게. 나는 뭐뭐 중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고, 특징은 더가 항상 붙는다는 것. 그리고 뒤에는 뭐뭐 중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범위에 해당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은 of와 함께는 복수 명사가 오고, 장소 전치사 in,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소가 장소 전치사가 있는데 in, on, at 뭐 다 가능해 사실은. 뒤에는 단수 명사 주로. 그 다음에 그 대시 보통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현재 완료 시제가 가지고 지금껏 뭐뭐 해본 것 중에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 범위를 나타내는 세 가지 형태들. 자, 보자. In the world, 장소 전치사 뒤에 단수 명사. Of four deserts, of 뒤에 복수 명사. 그리고 3번은 뭐냐면 하나의 수거 같은 거야. 자, 이걸 보통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외우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최상급이면 왠지 단수명사가 어울리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복수를 쓰는 게 함정이야. 자, 근데 이거는 단순해. 원래 one of 뒤에는 복수 쓰거든.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수거가 있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다루는 범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화로 들어가보자.
무엇을 너는 하니? 너의 자유 시간에 나는 종종 쿠키를 구워. 빈도 부사 위치 확인해 주고 일반 동사 앞이다, 그지? 너는 어떠니 톤이야? 나는 보통 영화를 봐. 역시 빈도 부사. 나는 매우 기쁘다. 금요일이다. 자, 이거 해석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주말에 지나 온 전치사 쓴다는 거. 나는 배드민턴을 칠 거야. 너 배드민턴을 자주 치니? 자, often. 빈도부사의 기본 위치랑은 좀 다르지? 맨 끝에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 맞아. 그것은 배드민턴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자유시간 활동이야. 누구와 with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바꿔줄까? with whom 전치사들이라서 그 목적격을 쓰는 거지. 누구와 너는 보통 경기를 하니? 아빠랑 해. 무엇을 너는 하니? 너의 자유시간에. 나는 종종 빈도부사 일반 동사. 간다. 한강에. 그리고 병렬구조 자전거를 탄다. 그 다음 토마. 자, have pp 현재 완료. 그 다음에 ever도 그렇고 been도 그렇고 been to 정확하게는 둘 다 경험적 용법을 나타내는 힌트. 1강에 있어. 문법 1강에 보면 현재 완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고. 지금껏 가본 적 있니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현재 완료로 물어봤으니 현재 완료로 대답한다. 나는 갔어 거기에. 어디에? 제주도에. 참고로 to가 저기 대열이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안 써.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잖아. 작년 여름 방학에. 넌 어떠니? 나는 never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을 나타내는 힌트. to 안 쓰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지. 나는 제주도 가본 적 없어. 하지만 나는 갈 거야. 자, 이거 좀 특이해. 이번 여름에 가는 거는 미래란 말이지. 그지? 근데 대신에 현재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지? 원래는 어떻게 한다? 원래는 I am going to go there. 요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진행 시제로서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뭐 사적인 계획. 일때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지. 잘 됐네. 나는 확신해. 네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제주도를 좋아할 거라고. 마이크야. 들어본 적 있니? 역시 ever 있으니까는 경험. flying yoga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있어. 나는 그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지. 공중에. 추측해봐. 혹 그거 아니? 나는 배우고 있어 그것을 요즘에. flying yoga 얘기하는 거겠지. 정말이냐? 그것은 flying yoga는 자, look 플러스 보호자리의 형용사. 뭐뭐하게 보인다지만 부사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 왜?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무서워 보이던데 너 그걸 좋아하니? 처음에 나는 약간 겁먹게 되었어. PP 준다는 거 겁먹게 된 거니까. 하지만 새로운 문장.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잘 됐네. 여기 it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sound가 아니라 sounds. 나는 생각한다. 내가 좀 더 운동을, 나도 좀 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너는 원하니? 합류하기를. 나의 요가 수업에. want 다음에 to 쓰는 건 아주 익숙하지. 같이 가자 했더니 아니, 너무 무서워 나에게는. scared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는 단지 basketball 농구나 할 거야. 오케이. 다음 대화.
Real life talk. 무엇을 너는 하니? 너의 자유시간에 나는 종종 rock climbing을 간다. 자, 그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나름 수거. 아빠와 무슨 산을 너는 가니? 자, 여기 to 전치사 남아있는 거 보이지? What mountain이 원래 to의 목적어였어. 이렇게 이동한 거. 오케이? 아니야, 호진아. 나는 보통 빈도부사. 그것을 한다. Rock climbing을 한다. 짐에서 집 근처에 있는. 그렇구나. 해본 적 있니? Ever. 빈도부사야. 아, 저기 뭐냐. 경험적 용법. Rock climbing을 해본 적 있니? 진짜 산에서.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희망해. Hope 다음에도 to. ing 쓰면 틀려. 하길 원해, 언젠가는. 정말 멋지구나. 내가 가서 합류해도 될까? 너와 다음번에. 물론이지,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갈 거야. 역시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아까 마찬가지로 I'm going to go.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좋아. 너는 그것을 좋아할 거야. 이거는 그대로 제대로 미래를 써줬지.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상상해봐라. 주어 동사가 또 나오니까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겠지? 네가 한가운데 있다고. 어디에? 거대한 사막의. 모래는 go on and on. 계속된다. 모든 방향, 사방향으로. every 단수 명사. 태양은 느껴진다. 자, feel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오면 명사가 오고, feel 바로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거대한 불덩어리. 같이 느껴진다. 뜨거운 바람이 태운다. 너의 얼굴과 목을. burn이 지금 타동사로 쓰였네. burn은 자타가 둘다 돼. 너는 연다. 너의 가방을. 무언 약간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셀 수 없는 이니까 a little로 바꿀 수 있고. 이런 너는 거의 out of water. 없는, 물이 없는 상태이다. 다 거의 다 떨어졌다. most는 대부분이라는 거. mostly는 주로라는 거. 그래서 일단 해석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너는 축인다, 적신다. 너의 목을 한 방울의 물로써. 병렬이다, 그지? 그리고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ing 쓰는 거 잘 기억해주고. 계속 나아간다. 들리냐? 나쁜 꿈처럼. 역시 마찬가지야. 이 생략된 거는 does it sound, sounds라고 써놨네? 이건 그냥 it sounds로 의문문의 형태로 그냥 쓴 것 같아. 포인트는 역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쓴다는 거. 글쎄, 이것은 꿈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The four deserts 레이스에 참가하는. participate in로 고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일치도 중요하지. 앞에 주어 대신 쓰는 관계, 선행사 대신 쓰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수일치 시켜주는 것도 포인트. The four deserts race는 a series of, 여러 개의, 1년의 라고 보통 해석이, 사전에 나와있어. 1년에 4개의 레이스이다. 전 세계의 가장 힘든 사막들을 가로지르는. 최상급 나왔어. 더 최상급 사이에 worlds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각 레이스는 이치 단수명사. 는 250km 길이이다. 병렬 구조네, 그지? 그리고 걸린다, 7일이. 이 long 뒤에 쓰는 것도
5 years old 하는 것처럼 복수 long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첫 번째 레이스는 발생한다, take place, 뭐 is held 이렇게 개최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타카마 사막에서 칠레에 있는, 그것은 아카타마 사막은 최상급 가장 건조한 사막이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얘기했지, 장소 전치사 뒤에 단수 명사. 사실 연결어 문법 시험 문제 언제든 나올 수 있어. 보충 설명이지. In fact는 뒤에 보충 설명. 그것은 사막이야. 비가 오지 않은, 계속 비가 오지 않았다. 몇몇 부분에. 오! 그것은 사막이 아니네. 여기 뒤에 사막이 있네. 그래서, 미안해. 날씨이기도 때문에 이거는 비인칭으로 보자. 비인칭. 큰일 날 뻔했네. 뒤에 사막이 있어.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이다. 아카타마 사막의 몇몇 부분에. 400년 동안. 자, 동안 있으면 이거 계속적 문법이지. 비가 계속 오지 않았다, 400년 동안. 다음 레이스는 간다, 고비 사막으로, 중국에 있는. 그것은, 자, 또 날씨다, 그지? 오, windiest desert. 오, 이거는 또 대명사네. 그 사막은, 고비 사막은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이다, 지구상에서. 역시 장소 전치사 뒤에 단수 명사. 세 번째 레이스는 향한다, 사하라 사막으로, 이집트에 있는. 그것은 가장 덥다, 네 개의 사막 중에, 오브 뒤에 복수 명사. 이것도 대명사다, 그지? 온도는 도달할 수 있다, up to, 최대라는 표현이야. 어디 어디에 도달한다, 50도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레이스는 여행한다, 이동한다, 가장 추운 사막으로, 지구상에서, 남극. 만약 네가 던진다면 끓고 있는 물을 throw A into B, 공중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끓고 있는 물은 온다. 본문 3. 오직 가장 대단한 주자들만 지구상의 참가할 수 있다, Four Desert Race에. 그렇지 않니? 자, right, 부가의 문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can 받아가지고 can, 그 다음에 주어 받아가지고, 아 미안, 긍정문이니까 부정부로 can't, they, 이러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부가의 문문의 문법이야.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주어는 대명사로. 꼭 그렇지만도 않다. 많은 참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너와 나처럼, 전치사 like.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을 할까, 참가를 할까? 아드리아나 사서, 프랑스 출신이 말한다. 그것은 기회이다. 뭐가? 그 참가. 이 Four Desert Race에 참가하는 것은, 이게 다 똑같은 대명사야, 그지? 요렇게 되겠지, 그지? 자, 명사 뒤에 나오는 to는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할 기회. 너의 한계를 시험할 기회이다. 그리고 너 자신의 역사를 만들 기회이다. 아이고, 이거 안 보여줬는데, 미안. 그래서 it이 다 대명사야. 대회에 참가하는 것, 그 대회. 대명사. 그래서 시험할 기회, 역사를 만들 기회이다.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결승선을 건너는, 가로지는 누구든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 요거 수일치 잘 확인해 주고. 동사 배우는 주격관계 대명사.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